해외 조달시장 진출과 관련된 과정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피드백을 많이 주셔야 돼요. 저는 이번 면접에서 넘어서서 가사 면접을 조금 준비해볼 수 있는 시간이 추가가 되면 정보 조달이라는 거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. 번역수를 좀 줄이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의를 하더라도 많은 경제적인 대부분 제조업에 취중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ODA 산업이나 또는 해외 무역에서 실무를 처음 듣습니다. 저한테는 굉장히 값진 교육이었고 그런 분들을 뭐 일주일에 2시간 정도라도 초빙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일단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교육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무역 전문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또 다른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나는 채용 상담에 한번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스타벅스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 과정에서 배운 해외 조달 과정을 토대로 어메니티 이런 거를 해외 조달할 때 이 교육 과정이 도움이 된다면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교육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